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로 갑니다. 좀비 그 2 시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될 것 같네요. 네 슬슬 이제 하나의 엔딩을 볼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거로 먹이는 우선 148개 모아왔고요. 이 상태로 바로 진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남아있는 진화체가 4개인데 아마도 여기서 한번 진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진화를 시키면 그걸로 이제 엔딩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파트에서 엔딩 하나쯤은 반드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하면은 2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정말 잘하면은 3개 전부 다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엔딩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 그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엔딩을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서 아마도 뭐 이번 파트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바로 진화시켜볼까? 좀 봐봐. 으악 죽었어. 게임 얘기인가? 게임에서 죽었다는 건가? 그 게임기는 뭐야? 비에드바타 비타? 네가 아는 그 비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나란 놈 사전에 포기란 글자는 없어. 이쪽을 봐. 말 걸지 말스. 제대로 잘 먹어. 이게 나만의 스타일스. 일단 저 젖꼭지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밥을 그렇게 잘 못 먹냐? 아 그러고 보니까 못 먹었던가? 아 못 먹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 진화를 시켜볼까나. 좀 아깝기도 한데. 바로 이렇게 간다는 게 좀 아깝기도 한데. 대화 달성률은 37%. 그럼 대화 조금만 더 볼까? 이대로 가긴 좀 아깝기도 하고요. 전혀 그이랑 달라. 나란 놈 본질을 안 보면 안 됐어. 본질은 깨끗한 건가? 기운 차렸어. 어쩌다 이런 놈이 뭐라고 쓰? 그런 식으로 보지 마스. 반항기인 건가? 쓰쓰라고 말하는 거 그만해. 괜히 오글거리게. 가끔은 혼자 놔두스. 어쩌다 이런 놈이. 응 왜 그래? 돈 없스. 넷 머니 사주스. 이제는 돈까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나이가 됐어. 씁쓸해. 진짜 애기 내네. 나를 화나게 하지마. 이 몸은 그딴 거에 쫄지 않스. 이 상태에서 진화를 하면은 어찌 될지가 궁금하긴 하다. 나의 바람으로서는 좀 심사다운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데 뭐라고 할까 좀 엘레강트한? 그런 신사다움이 넘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는데. 그럼 대화도 은근 찾고 이대로 진화시켜볼까요? 헛 가라. 이걸로 엔딩으로 갈지 과연? 아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신사가 되었으면 하는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헐 어떡해. 이건 뭐 갈수록 불량스러워지잖아. 진짜로 그이가 되어가긴 하는 거야? 전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우와 완전히 폭주적이 됐어. 왠지 샌드를 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다.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이거 리젠트가 녹아내리고 있지 않아? 어째서. 뭐 일단은 진화를 시켰는데 아마도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진화를 하면 그걸로 이제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화. 밥은 맛이 있었나? 비범벅 다짐육 수준이지 삐. 삐는 뭐야? 나 매력 있어? 없다고 봐야지 그게. 좀 졸려. 그딴 곳에서 잠들면 뒤져버리지. 그렇게 말을 좀 폭력적으로 하는 건 싫어하는 건 벅치기는 절대 용서 못하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지. 뭐 우리 쌍방상하게 된 건가? 말하는 걸 잘 모르겠어. 좀 많이 불량한데. 너 임마 뭔데 그렇게 노려보는 거야 빙구. 가끔씩 그렇게 뭔지 모를 말을 하지 않아? 으악 파리. 아이씨 또 파리 떠졌나 눈알도. 가끔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당신 두려워. 뭔 말하는 거야 임마. 들고 있는 거 목검? 오호 나의 애장검이라고 들어볼래? 으흐
너무 폭력적이었어. 우리 달링이. 이거는 빨리 진화를 켜버리고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디자인 자체는 싫어하진 않습니다만, 나의 그이가 이런 꼴이라면, 그거는 좀, 그 머리 스타일 이상해. 내 머리 스타일이 사자의 암쥐 같다고? 이거 아마 그거네.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그거 스탠드 술사 그거 오마주인가 보네요. 역시 그런 걸 인식하고 있구나. 머리띠에 글자는 없어? 너 차면 I love you 까나? 까나? I love you라. 그래도 뭐 그런 상냥한 마음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걸까? My darling? 덥지 않아? 특공복은 나의 목숨과도 같이 절대적이라고. 가끔은 좀 벗지. 좋아하는 말 같은 거 있어? 선상천하 유화독존밖에 없지 빼. 이거는 진화를 시킬까? 아, 먹는 건 그래도 뭐 사나이다답게. 아마 또 진화하는데 100개쯤 될 테니까 이대로 바로 진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대화는 뭐 냅둬도 될까?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차있지? 아, 그래도 은근히 찼네. 그렇구나. 그 저번 좀비 그녀에서는 대화를 달성시켰던가 싶었는 그 기억이 안 났었는데, 보니까 저는 일단 대화 자체는 100%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편집으로 뒤쪽에서 대화 달성률을 이제 전부 다 컴플리트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뭘 물고 있어? 잡초다 풀. 알겠쌈. 풀 같은 걸 왜 물고 있어? 친절하게 대해줘. 넌 임마 이 몸한테 친절했냐고. 에이 진짜.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덤비야 요로시큐 I love you. 으흐. 진화시키자. 더 이상 말을 듣기가 힘들어. 으흐. 정상으로 돌아와 나의 달링. 좋아. 아마 이 상태로 엔딩을 보면 아마 불량한 남자인 상태로 인간이 되는 그런 엔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일단 아저씨 엔딩 같은 건 없는 걸까? 그런 거라면 뭐 그나마 괜찮긴 한데. 아 좋아. 아직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긴 했는데, 그럼 바로 엔딩을 보도록 할까요? 후 간다 달링. 부디 참된 인간으로 돌아와줘. 마이 스윗 허니. 오? 왔다. 오? 이건? 내가 인간으로 되돌아온 건가? 틀림없이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좀비 그이는. 에?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일단은... 뭐... 아! 그렇지만 그는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난 실패하고 만 거였어. 지금껏 힘들게 죽은 힘을 다했건만 이땐 아저씨라니. 아! 아저씨인 거 변함없구나. 실험은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이지. 괜찮아. 난 틀리지 않았어. 다음엔 반드시 당신을 얻어내고 말 테야. 아, 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사랑스러웠던 좀비 그와의 이별을 구하고는 새로운 시체가 기다리는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 죽였어? 사람 죽인 거야? 진화시켜보고, 깜짝이야. 진화시켜보고 나의 그이가 아니어서 죽인 거야? 설마 그런 엔딩이. 역시 이번 좀비 그이는 그거네요. 주인공의 성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비 그녀 때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좀 얀데레 같은 그런 느낌이네. 당신도 배신할 거야? 하! 히! 모르모르! 입속에 사람이? 모르모르! 모뉴뉴 모르! 그이가 아니었다고 모르모르로. 정말로 당신이 나를 완전히 괴물인데 이거는?
이거 일단은 다른 것 취급인가? 좀비 그녀 때는 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이 처음 형태가 그래도 대화 자체는 공통되게 됐었는데 이번 짝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어! 입안에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있구나. 아, 사람이 있긴 하네. 얼굴 보이네. 좀비라고 하기엔 입속에 사람이. 이제 잘 시간이네. 그렇구나. 그렇다는 건 일단 뭐 처음 이거는 똑같고 똑같고 아니고 다르고 아마도 여기서 진화하게 되면 진화를 하고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시점까지 갈 때까지는 이제 똑같아지는 것 같네요. 일단 먹이보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진화를 한번 시켜보고 진화를 시켜서 뭐 그대로 저번 거랑 같으면 아마도 여기서 진화를 하면 이거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거 돼서 이제 쭉 같은 루트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진화를 시키면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일단 하네요. 뭐 먹이를 줘서 진화체가 어떤지 확인을 해봅시다. 청소로 볼 룸바 같아. 룸바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모르모르모 당신을 사랑한다고. 좀비라고 하기엔 다음이야말로 그 이로. 혀가 건조해지지 않아? 그렇구나. 모르모르모르 하니까 왠지 개 생각나네. 그 뭐였더라? 가슈벨에 나온 애였는데 음악원이었나? 메로메로메 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생각나네요. 그렇구나. 먹이 자체는 뭐 이제 진화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나저나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이 게임 창이라고 할까 이 게임 사이즈가 영상의 사이즈가 아마 눈치 채셨을 분은 이제 눈치 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화면을 좀 사이즈를 다르게 했어요. 이제 아래쪽에 광고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 좀 그래서 아래쪽에는 어차피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했는데 아까 전에 이벤트 그 엔딩 볼 때 이벤트를 보니까 아래쪽이 살짝이나마 이제 잘리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거는 사이즈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 사이즈랑 그게 이상하게 될 텐데 그게 걱정이네. 어쩌면 이 사이즈 그대로 갈지도 모르고요. 아래쪽이 딸린다고 해도 딸리? 딸린다고 해도 뭐 중요한 부분이 잘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진화시켜볼까?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말이죠. 똑같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담 여기서부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진화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으니까 700개쯤 먹이를 모아야 된다는 걸까? 700개. 이건 또 고생길이 보이네요. 그래도 뭐 실황을 위해서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모아오도록 할게요. 모아와서 이제 여기까지 진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황을 다시 찍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녹화는 끊을게요. 조금 이따가 봐요. 네, 여러분 모아왔습니다. 밥도 어느 정도 모아오고 진화체도 이 상태까지 되돌아왔네요. 아, 이것도 또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뭐 몇 시간 정도까지는 아닌가? 뭐 제가 짤막짤막 이제 키워놔서
뭐 시간상으로는 좀 걸리긴 했는데 좀 더 빨리 했으면 그래도 한 시간쯤으로는 바로 복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되돌아왔네요. 저번엔 이제 여기서 우리의 달링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달링이 이런 완전히 폭주적이 돼버려서 완전히 모르는 처음 보는 아저씨 엔딩을 봐버렸습니다만 이번엔 과연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도 여기서 뭐 좀 신사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평범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뭐 바로 진행딩을 볼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3회차가 이제 좀비 그녀 때도 그랬지만 3회차가 진엔딩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요 한번 진화해보도록 합시다. 으흐 내가 힘들게 모은 먹이를 그렇게 버리지 마. 은근히 이거 먹이 먹은 모으는 것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실황하면서 이렇게 먹이를 모으던가 하면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흐르는 걸 잘 못 느껴서 의외로 빠르네 싶은데 아무 말 없이 무언으로 이제 먹이를 모으고 있다 보면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실황이라는 건 대단해요. 실황쟁이 내가 할 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좋아 그럼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진화체! 두 번째 진화체로 갈까 뭐 두 번째 엔딩으로의 진화체로! 갑시다! 어떤가? 아! 귀여워. 이번엔 개가 두 마리나. 하지만 이건 개 모양 촉수 같은 거네. 아, 에? 촉수야? 야야, 일리로 와봐. 개 모양의 촉수라니? 아, 일단은 되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아, 강아지. 먹이는? 아, 개가 먹는구나. 대화는? 어떤 옷이 좋아? 반바지일 거다. 반바지 아닌가? 자, 밥이야. 오늘 내 미소는 특별히 깊은 맛인 듯. 똑같은 내야. 그 개는 종이 뭐야? 프랑스 귀족들한테 받았던 파피용이지. 파피용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었던가? 너 뭔가 꾸리한 냄새 안 나? 에? 난 아니야. 그럴까? 뭔 소리가 들려? 비명 신음소리 이 소리 대체 뭐야? 무슨 일이야? 아 뭔가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아. 포지션이라니? 뭐라는 거야? 카라퐁한테 파를 먹이고 있다고요. 이 강아지 이름이 파라퐁인가? 네이밍 센스가. 방 안에서 산책이나 할까나? 방 안에서 산책이라니. 뭔가 생각났어? 이건 환청일까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나도요. 어라. 나도다. 나도 그래. 나도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살짝 어린이 같은 게 원래 달링의 모습인가? 반대인가? 고양이 싫어? 난 순정하는 놈이 좋다고요. 그래도 고양이도 뭐라고 할까 내가 그 받들여주는 느낌도 괜찮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전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고양이에 대해서 좀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네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강아지에 대한 것만 꽤 많이 알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많이 몰라가지고 그래서 묘하게 지금 이 녀석이 이 녀석이란다 마이 달링이 아 마이 달링한테 이 녀석이라고 말했어. 난 나쁜 여자야. 뭐 우리 달링한테 그 달링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랑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없지 않게 있기도 하네요. 완성률은 50%. 이 정도 진화체가 채워졌는데도 50%인 거 보면은 이번엔 제가 좀 대화를 안 모았나 봐요. 하긴 안 모으긴 했다.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사망 플래그 세우지 마. 실패 플래그 세우지 마. 재롱 보이는 거 버려줘. 카라 성격은? 웬 다른 쪽의 카라인가? 한쪽의 이름이 뭐였더라? 카라퐁? 카라퐁인가 그렇고 한쪽은 또 카라인가? 또 다른 좀비 개가 있어? 길에 나가봐. 온갖 종류의 개가 다 있지비.
슬픈 얼굴 하고 있네. 나는 괴물일까? 인간이 될 수 있는 걸까? 될 수 있을 거야, 달링. 마이 달링인지 모르겠지만 머리 무겁지 않아? 이놈의 포지션은 늘 머리 위라서. 아, 포지션이란 게 그런 거야? 어디에 있을까 하는? 퐁 성격은 어때? 아, 카라랑 퐁이구나. 카라 퐁이 이제 두 명을 두 명이란다. 그 두 마리를 전부 다 합쳐서 말하는 거고, 카라랑 퐁이구나 이름이. 아, 귀엽다. 오늘은 뭐해? 당신은 행복해? 그렇지 뭐. 그치만 이건 뭘까나, 이 감정은. 나의 어디가 좋아? 에? 뭐 그거야 전부일까나? 아하하. 속이 뻔히 보여. 졸졸 따라다니네. 그렇지. 아, 아파. 물지 좀 마. 걔한테 물리면 좀비가 돼? 네 머리서 개의 귀가 나올지도 몰라. 하하. 개의 귀를 가지게 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아, 귀여워. 그런 먹이도 모이긴 했는데, 이 상태로 진화시키면 이제 바로 엔딩이겠죠? 이 상태로 이제 진화라면 또 새로운 엔딩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 시간상, 아마 세 번째 엔딩은 다음 파트로 미루어질 것 같네요. 여기서 전부 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부 다 봐버리면 한 40분쯤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파트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의 진화체를 보고, 그러니까 즉 두 번째 엔딩까지 보고 세 번째 엔딩, 그러니까 진엔딩은 다음 파트로 미루는 그런 식으로 할게요. 아마 다음 파트로 미루게 되면 또 다음 파트는 10분 정도로 끝나는 그런 간단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그래도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괜히 길게 되는 것보단야 좀 짤막하게 되는 게 나아요. 보시는 분들도 그게 더 편할 테고. 귀여운 게네. 아, 여기로 나오네. 카라랑 퐁이라고 해. 카라 퐁. 그러고 보니까 게임 중에 무슨 퐁 있지 않았나? 게임? 파타퐁이었나? 파타파타퐁! 밥은 안 먹어. 걔가 먹으면 나도 배가 부르게 된다고. 아, 역시 같은 존재인가? 걔를 좋아하는 거지? 근처에 치아와와라는 놈도 무작위 귀엽더라. 치아와와라. 치와와라. 저는 지금까지 말티즈를 한창 키워본 적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말티즈 말고 다른 개도 키워보고 싶긴 한데, 역시 익숙하니까. 내미소 먹고파. 얼른 내미소를 내놔. 두 마리나 들고 무겁지 않아? 이놈들은 실체가 없는 가짜라고. 뭐 자신들의 신체,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고 했으니까요. 발음 오늘따라 또 꼬이네. 그러면 슬슬 이제 줘볼까, 밥? 슬슬 밥을 줘서? 좀 아까운 것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먹이가 차있는데 빨리 안 주는 것도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엔딩을 보면 난 또 몇 시간 동안은 아닐지도 몰라도 또 여기까지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싫다. 뭐 그래도 엔딩이 궁금하긴 하니까요. 여기 밥이다. 헤이, 여기 밥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니까. 뭔가 심심했어. 정말로 그이가 맞는 걸까? 믿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래, 나의 그이기를 바랄 뿐이다. 아마도 좀비 그녀 때와 같이 된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은 미남이 나오긴 하지만 나의 그이는 아니었다, 그런 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는 건 일단 꽃미남이 나오긴 나온다는 건가? 우훗. 나의 달링. 아, 나의 달링은 아닐지 몰라도 꽃미남이라면야 좋아. 우훗. 그러면 슬슬 진화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 그럼 갈까? 카라랑 퐁 그리고 마이 달링, 새로운 진화체를 보고 엔딩을 향해 가보자고. 오케이. 자, 과연 저번엔 아저씨였는데? 오! 오! 섹시한 쇄골이!
확실히 미남 누나가 나를 인간으로? 틀림없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좀비 그이는 아 이번에 소년인가? 아 그녀에서도 그랬었다. 확실히 그녀에서도 이제 아줌마 다음에 예쁘긴 한데 소녀 이제 정말 어린아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의 그녀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소년인가? 그렇지만 그런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난 실패하고 만 거였어. 아 그래도 이거는 이거대로 괜찮지 않나? 지금껏 그렇게 힘들었건만 이런 아이가 돼버리다니 그래도 좀 잘생기긴 했어. 그렇죠. 이 아이로도 괜찮지 않을까? 실험은 실패를 동반하기 마련이지. 괜찮아. 난 틀리지 않았어. 다음엔 반드시 당신을 얻어내고 말 테야. 이거 얘도 죽이는 거 아니죠? 그냥 데리고 있어요. 아.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우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사랑스러웠던 좀비 그와의 이별을 구하고는 새로운 시체가 기다리는 지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 왜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죽여, 사람들? 모처럼 인간이 됐는데? 전작의 주인공은, 날 뜨고 있다. 눈이 하트야. 이건 이거대로, 뭐, 귀여울 수도, 이번 작에서의 주인공은, 그녀 때의 주인공은, 좀비 그녀 때의 주인공은, 이건 나의 그녀가 아니었어. 라고 말은 하도, 그래도, 어린아이를 파출소로 데려다 준다거나 그런 것도 전부 다 할 정도로, 마음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람은 정말 사랑에 미쳐있는 것 같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네요. 하트 모양 눈이 멋져. 난 이미 마음에 드는 거. 너 니도 좋은 거? 점프 가능할까? 난 이 점프 짱. 하핫. 배는 불러? 하핫. 허허 허허허. 힘들어? 그러면 뭐 이쯤에서 일단 끝내고 저는 또 작업을 하러 갈게요. 아, 또 여기까지 되돌아가려면 시간이 은근 걸리겠지만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도 조금만 더 회수하고 싶네. 괴로워요. 나만 바라봐주길 바래. 나님은 너 널 볼지도 하핫. 믿고 있을 거라니까. 에 무쩌워요. 나님은 모른다구요. 뭐 이 상태로는 역시 기억을 못하는구나. 우물물 괜찮을까나? 당신만의 희망이야. 내가 당신을 의지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이거를 뭐라고 할까 모른 척하고 있어. 씁쓸하다 마이 달링. 마이 달링. 그렇게 날뛰지만 마이 달링.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대화 회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시간도 적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때까지 이제 또 여기까지 제가 되돌려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파트는 이제 진엔딩을 보는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또 10분 정도로 이제 끝나는 그런 파트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거로 좀비 그이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